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이제 괴한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 1층의 마지막 편, 화장실과 세탁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면대 구간, 핀터레스트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죠. 이렇게 황금색 계열의 조명 설치하고 금색 수건거리, 금색 수전, 탑볼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세면대 구간은 바닥이 마룻갈 경우 좀 젖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공간 두 공간,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 세탁실인데 둘 다 고려해서 앞쪽은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이게 세면대를 간혹 밖으로 빼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면 두 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안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샤워하는 곳과 좌변기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한 번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안쪽에 사용을 하실 때 바깥에서 별도로 또 세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면대를 가끔 밖으로 빼자고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공간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저희가 먼저 중요시 생각을 해서 먼저 이쪽 구간을 좀 이쁘게 꾸미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선반 있고 탑볼형 세면대가 있고요. 내부는 이제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서랍으로도 쓰실 수 있는 공간, 엄청 깊죠? 이렇게 선반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탁실 보여드리면, 세탁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하부에는 세탁기, 상부에는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밑에 건 21kg, 건조기는 16kg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딱 맞춰서 들어가 있고, 상부에 공간만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세탁실에선 역시나 혹시나 물이 막히거나 할 때 범람하지 않게끔 통 만들어주는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수, 이 부분 전체적으로 방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탁실이 보통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동선 안에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중앙 동선입니다. 사람들이 각 방에 만나는 중간 지점인데, 샤워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옷 같은 거 안에다 샤워할 거 넣어주고 샤워하러 들어가면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간의 성격은 굉장히 비슷해요. 세면대, 샤워 구간, 화장실, 그리고 좌변기, 그 다음에 세탁기는 되도록이면 같은 동선에서 사용하시면 실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좌변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써본 타일인데 굉장히 성공한 타일이에요. 너무 이뻐요. 사진상에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가심비가 좋은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화이트로 했지만 화이트에서 무늬가, 지금 보시면 타일에 무늬가, 테두리 무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이 없고요. 여기는 타일이 참고로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격자 느낌이 적당하게 나고, 그래도 와리라고 해서 현장에서 타일도 정확하게 잘 나눠가지고 벽체에서부터 바닥까지 타일이 끝나는 마감선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보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보시다시피 도어 여는데 문제 없게끔 앞에 이제 좌변기하고 만나지 않게끔 고려해서 설계를 잘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실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도 공간이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만든 창이 하나 있고요. 고정창이긴 한데 외부에서 이제 채광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샤워 파티션을 통해서 샤워하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거울이 샤워하는데 하나 정도는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거울도 작은 거 하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수건은 바로 뒷면에 있고요. 혹시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샤워하다 보면 수건이 젖지 않나요 하시는데, 실제로 저기 샤워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수건거리가 젖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수건거리의 위치는 샤워한 공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대로라면 이 공간을 현재 이 벽체까지 해서 이 공간을 딱 잘라서 여기 도어를 삼아서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 공간을 만들어도 되지만 같은 공간을 최대한 조금 더 색다르게 또 고객의 성향에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거나 좌변기 공간은 한쪽으로 몰아드리고 또 이렇게 손 씻거나 하는 건 자주 하신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화장실 들어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손 씻고 뭐 세안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괴한동 소개시켜 드렸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